차렷.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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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수박 수영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와. 쪽. 응? 수박이 다 익었어요. 수박이 다 익어서 쪽 갈라졌네요. 근데 난 아까 전에 장난쳤는데 이제 잘 안 난쳐요. 아, 그렇군요. 어? 어, 할아버지가 수박 수영장에 맨 처음으로 왔어요. 아직 아무도 없군요. 할아버지가 뭐하고 있죠? 씨 하나 빼줘 해줘요. 씨앗을 하나 빼서 거기에 쏙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시원하다. 시원하다. 엄마도 수영장에 가고 싶다. 너무 더워서 말이야. 우와, 지금쯤이면 수박 수영장 개장했겠군요. 어, 올해는 어떠려나? 작년에는 시간 너무 많아서 수영하기가 힘들었다고. 시간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군요. 어? 어? 누가 오고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이 오고 있어요. 친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요?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요? 응. 그렇군요. 우리는 수박 수영장에 갈 거다. 우와, 수박 수영장이다. 수박 정말 크구나. 수박 수영장에 어떻게 올라가나요? 사다리 타고 꼭지를 타고. 맞아. 사다리를 타거나 꼭지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수박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첨벙 하는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간 친구는 뭐 했어요? 점프. 점프를 했어요. 쏙쏙. 이야, 신나게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 진짜로 신나겠다. 근데 아는 친구들도 있네. 응? 아는 친구들도 있네.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박 던지기를 하고 있어요. 수박 폭탄을 받아라. 모두 함께 철벅철벅 밟으니까 수박물이 생겼어요. 수박물이 생겼어요. 붉은 수박물. 철벅철벅. 그런데 너무너무 햇볕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햇볕이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름장수 와야 돼요. 구름장수가 와야 돼요. 자, 구름장수가 왔습니다. 따란 따란 따란. 어? 먹구름 있고 하얀색 구름 있네요. 뭐예요? 먹구름? 응. 구름. 응. 먹구름은 뭐 하는 거예요? 해골기. 맞아요. 먹구름은 시안이 공원에 갔을 때 하늘이 거멓게 변했잖아. 그래서 뭐가 내렸어요? 비. 맞아요. 먹구름은 비를 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구름 샤워로 샤워를 하고 구름 양산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깨고 깨고 하는 거예요, 몸도. 그래요? 구름 양산은 이렇게 너무 뜨거울 때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늘이 생겼잖아요. 근데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에이, 이거는 더러워서 검은 게 아니라 그늘 아래 들어가서 생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시안이 그림자 맞지? 그림자는 좀 검정색이지.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는 구름 양산을 써야 돼요. 이거야? 구름 양산은 정말로 가벼울 것 같아. 엄마도 구름 양산 있으면 좋겠다. 어때? 아니, 나는 내가 할아버지 미끄럼틀을 만들어 주세요. 어떤 미끄럼틀? 이거 이 미끄럼틀.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꼭대기. 수박 껍질로 만들었지요. 꼭지? 껍질이 뭔데? 이거 이거 하얀색. 수박 보면 빨간색 부분도 있고 하얀색 부분도 있잖아. 이거 하얀색 부분은 안 먹잖아, 시안이. 우와, 수박 미끄럼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세상의 색상도 지고 마지막 아이가 떠나고 나면 수박 수영장은 문을 닫는데요. 닫았네 이제 문. 응.
하지만 괜찮아요. 수박 수영장은 내년에 또 열리니까요. 굿! 굿!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